13시간의 비행 끝에 도착한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 우크라이나 국경까지는 이곳에서 차로 6시간을 더 가야 합니다. 만나러 가시는데 기분이 좀 어떠세요 지금? 복잡하네요. 설레임 반, 걱정 반.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고. 혹시나 연락이 오지 않을까 초조함에 전화기를 놓지 못하는 건희 씨. 아, 진짜 눈앞에 있는 현실이구나. 그래서 더 빨리 가고 싶어요. 빨리 만나고 싶고 더 빨리 안전하게만 해주고 싶어요.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집니다. 국경에 가까워질수록 급격하게 달라지는 창밖의 풍경. 직접 눈으로 확인한 현장은 예상보다 더욱 좋지 않습니다. 건희 씨의 불안한 마음이 커져만 갑니다. 폴란드 우크라이나 국경 푸셰미실. 기차가 서는 첫 번째 역으로 건희 씨가 곧장 향합니다. 어디서 만나기로 하신 거예요? 어디서 만나기로 딱히 정한 건 없고 일단 기차를 타고 푸셰미실역으로 온다고 했으니까 그냥 최대한 역 기차 내리는 곳에까지 가보려고요. 중앙역에서 만나자던 약혼녀와의 마지막 통화. 과연 그녀는 폴란드엔 기차를 탔을까? 좀처럼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에 건희 씨의 마음이 더욱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기차역에 들어서자마자 마주한 예상치 못한 풍경이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임을 실감케 합니다. 피라민의 대부분은 어린아이들과 여성. 눈물을 머금고 삶의 터전을 떠나온 그들이 분노와 울분으로 전쟁의 참상을 전합니다. Ну, страшно, невозможно було терпіти от это. Вначале люди думали, так постріляю, все воно минеться. А потім така пішла ситуація. В общем, Херсонську область захватили русські. 지키고 싶었고 견디고 싶었지만 떠날 수밖에 없었던 나라. 지친 할머니의 얼굴엔 안도감과 불안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홀로 국경을 넘었다는 또 다른 피란민이 목숨을 걸어야 했던 여정을 전해줍니다. 그녀가 살던 마을이 한순간 잿더미로 변했답니다. 새벽녘 갑작스럽게 일어난 폭격이 수많은 마을 사람의 목숨을 순식간에 앗아간 겁니다. 러시아군의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민간인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